안녕하세요. 목요일에 패치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벤트 기간 때문인지 8월 말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버려서 바로 손오공 각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게 어제 올려버렸는데 이게 하루 늦었으면은 지금 하나 못 올릴 뻔했죠. 바로 손오공 각성부터 사왕 각성은 또 생전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섭게 바뀌어버리는 우리 손오공인데, 자 바로 첫 사왕 각성부터 출발. 이펙트는 똑같겠지만 항상 첫 각성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바로 찍어보면서 엘레나인가 모르겠다. 그렇지, 여의봉이 날카롭게 바뀌면서 꼬리도 굉장히 굵어지고 기존 애송이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우리 손오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강은 끝난 상태로 템 한번 착용해봅시다. 어제는 속속으로 착용을 해놨는데 지금 또 템을 만들어놨어. 이제 약공으로 간다. 세나급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약공 2개 끼고 생생 2개, 생생 2개까지 껴주고 장신구는 어제 낀거 불사.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도 이제 약공을 하나 더 껴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막기 하나 껴주고 치댐 그대로 끼고 그 다음에 흡혈을 또 활용해 보기 위해서 파란색은 흡혈까지. 그리고 전용 장비가 지금 강화가 좀 잘 된 게 있어서 마법력을 무려 381이나 올려주는 화살통까지 착용을 해버리면서 공격력이 4500이나 돼버리는 우리 대원왕 손오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일단 스탯 정리를 해보면은 생명력은 11700으로 뭐 거의 에반급으로 튼튼해진 우리 손오공이고, 마법력은 지금 전용 장비빨로 4500, 그리고 방어력은 2650으로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속공은 26까지 늘어나서 전형적인 각성 만능형 세나의 스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스킬 같은 경우는 어제 살펴본 각성안이랑 똑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킬이나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봉승이 대봉섬으로 바뀌면서 요런 식으로 막 휘어버리는 여의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난참우 같은 경우도 이펙트가 바뀌어버려서 상당히 멋지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시전 시간도 줄어든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 생긴 강력한 각성 스킬 존머시네. 이야, 휘몰아쳐버리면서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까지. 대봉선부터 성간 플러스 두번 차간 거궁이. 어, 뭐야 왜이렇게 쎄. 어, 아프다. 좀 아픈데? 좋아, 이걸로 두번 깎고. 어, 이거 불길한데 좀. 좋아, 앞줄은 지금 네번씩 차간. 오공 자면 안된다. 와, 거세게 몰아친다. 와, 빡센데. 연이 여섯번 차간. 이제 대봉승 들어가면은 추뎀이랑 같이 피채울 수 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강탈. 좋았어. 에반도 불사 아직 발동 안된 상태. 좋아, 이제 피채우면 돼. 어? 어? 피채워야 돼. 좋았어, 됐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제발 해제 쓰지마. 그냥 때려. 연이. 아, 불안한데. 자, 이러면 피 못 채운다. 이러면 피 못 채워. 어? 카르마만 살면은? 오, 살았어. 4명 사는 상태로 좋았어. 손오공 분신도 활용할 수 있겠는데? 좋았어, 피 채우면 된다. 자, 크리스는 뭐 이제 죽을 것 같고. 또 앞쪽 피 깎고 무효도 많이 깎은 상태. 좋았어, 손오공만 살아나면 된다. 어차피 보호 진영을 해놨으니까. 좋아, 앞줄에만 들어가고. 와, 아프다 아파. 좋았어, 이러면 분신 5명 나오는 거 볼 수 있겠다. 좋아, 분신 5명 나올 수 있어. 그렇지, 가자. 반사는 없다. 그렇지, 추댐. 그렇지, 한번 들어가고 한번 남은 상태다. 각성 스킬도 있고 요거 맞고 죽어도 괜찮아.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분신 나오겠는데. 자, 분신 볼 수 있겠다. 분신 살았어. 좋았어, 요거까지 맞고. 일단 소미까지 껴놨기 때문에 고댐을 도와서 5명이다 추댐 놀이 간다. 추댐 놀이 가자. 그래, 앞줄 잡고 현관만 안 들어오면 된다. 이제 애송이 아니라고 정예의 5명이다 까불어봐. 두 번만 쓰면 무조건 추뎀이니까 까불어보라고. 멜기를, 잠깐만, 한 턴 남았지? 그렇지, 한 턴 남았다. 까불어봐. 난 잘못 들어간다. 살아나봐. 다 잡아버릴 테니까. 잠깐만, 계속 살아난다. 까불어봐. 까불어보라고. 이제 추뎀이다. 대봉섬으로 뭐 사뿐하네. 자, 녹여버리자. 대봉섬이
3턴간 멜키르한테 들어갔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좋아, 크리스 살고 좋았어. 한 번 더 맞아. 여인함 참격도 괜찮다. 참격은 5명, 여인함 참으로 4명. 앞줄에 라이언을 써도 될 것 같고, 원래 진영대로 써도 라이언을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조합이죠. 크리스만 고통받고 있는 상태. 무효환을 야금야금 깎고 있는 상태. 6번 차감됐다. 3명은 6번 차감. 키리엘 다 깎이고 조금만 참으면 되네. 관통은 막을 수가 없지만 괜찮다.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지, 좋아서 살아남고 피 채우면 돼. 키리엘 잡자. 어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 더 참아야 된다. 불길하다. 불안해. 그렇지, 살았다. 와 역시 안소미가 짱이구만. 무조건 피 채운다. 그렇지, 속공. 그렇지, 피 채우고 크리스 피하면은 가라치. 와 레벨 보소. 손오공아 스킬 좀 쓰자. 요번 판은 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냐. 살아야 돼. 오 카르마 잡아봐. 보호진영 오공이니까. 그래서 4명 남았다. 이제 처리해보자. 어 잠깐만, 이러면 또 5대1 될 것 같은데. 좋았어, 일단 난참부부터 역전 노려보자. 야 취하네. 조심해야 돼. 좋았어, 일단은 도발은 들어간 상태로 반사로 피 빼고 잡아봐. 분신 나오니까. 분신은 바로 스킬이지. 그렇지, 요게 바로 손오공의 장점. 바로 나와서 스킬부터 쓰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강탈만 조심하면은 38레벨 방해다. 60% 속공이면 끝. 까불어 보라고, 분신이니까. 뭐 전승으로 올라가는구만. 공덱 별거 없네. 까불어봐. 한 번 더 스킬 써줄게. 오 까불어봐. 같은 스킬 있는데. 어? 오 까불어봐. 수공 기아라. 와 크리스 왜 이렇게 세냐. 그러고 보니까 공대 크리스구나. 공대 크리스였다 한번 봐야지. 와 한방에 왜 이렇게 세나 했네. 공대 크리스 한번 붙어본다. 까불어봐. 대봉섬부터. 아 봉승이 입에 붙었는데 대봉섬이라니. 살자. 그렇지, 앞줄 정도야. 난참무, 난참 아니면 참격. 그렇지, 난참 추뎀이다. 조심해. 아플거다 추뎀. 어 뭐야, 앞줄에만 들어갔나. 와 쭉쭉쭉 올라가네. 아 이게 너 점수를 너무 깎아놔서 마스터 구간을 찍고 싶었는데 그냥 이걸로 한번 보자. 어 뭐야, 와 직사가 크린가. 와 크리펫이네. 빡센데. 에반 살아야 된다. 에바나 살아야 돼. 각성 스킬 활성화. 됐다, 끝났다. 끝났다. 하나는 무조건 잡는다. 보호 진영이니까 휘몰아 치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지. 잠깐만. 어 이거 위험한데. 어 와 공대기인데 피 채우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와 공대기 피를 채우고 있어. 잠깐만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 잠깐만, 어, 좀 빡세다. 몰라, 손오공만 믿으면 되겠다. 이제는 손오공만 믿어. 와 찌어러주는구만. 추댕까지 들어가면 누워. 공덱에 크리스 쓰는 거 아니에요. 공덱에 크리스 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턴감 들어가자. 그렇지,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난참무 한방에 역전돼버리는 상태. 다 잡아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 3턴감인데 어떡할 거냐. 이제 좀비도 잡을 수 있지롱. 난참무 무조건 먼저 쓰지. 와 4번씩 8번 차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22점만 올리면 되겠다. 주말에 마스터구간 올리면 되니까 이제 그랜도 라인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죠. 이제는 새로 생긴 등급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라인 정도는 가져야지 진정한 세나유즈 아니겠습니까. 뭐야 살아야 돼. 좋았어, 요것도 요거 쓰고. 저 멜키를 이제 40% 남았어. 한 번만 참는다. 한 번. 좋았어, 한 번만 참으면 돼. 얘들아 얘들아 한 번만 견디면 피 채울 수 있어. 에바나 에반. 그렇지, 좋았어. 잡아야 될 텐데. 잡아야 돼. 힘으로 치고
앞뒤줄 바꾸고 피 채우기 실패. 속공 속공 안 들어가고 위험해. 다행이다. 좋아. 챈스볼 살아나고 한 번 더 피 채워야 돼. 피 채우자. 피 채워야 돼. 그렇지. 피 채웠다. 때려봐. 피 채울 테니까. 오 뭐야. 피 채워주려고. 땡큐. 생각보다구만 난참으로 마무리 간다. 난참무나 대봉섬이나 뭐 하나면 끝나겠네. 이거 뭐 천둥대 구하는 것 같은데 사뿐하네. 공댁 뭐 다 찢어지는구만. 내가 공댁인데. 공댁인지 방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 손오공 광댁. 마무리는 에반으로. 뭐 별거 없구만. 일단 스킬 웬만한 거 다 뺀 거 같으니까 좋았어. 자 스킬 싹 다 뺐다. 다섯 명 상태. 자 믿어보자. 손오공만 믿어보자. 와 뭐야. 와 뭐야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와 파이크 넣어야 되겠다. 와 뭐야 이게. 와 상태 이상 덱 쩌는데. 아 전승으로 마스터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질 것 같습니다. 아 몇 판 더 해야 되겠다. 와 뭐 이런 덱한테 이렇게 발리는 거야. 아 추뎀도 좀 씹히는 거 같고 방덱 상대로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손오공 극딜 덱이라면 방덱도 다 부술 것 같긴 하지만 답이 없네. 복수하자. 점수 회복한다. 그렇지. 난참무는 멋지구만. 대봉성도 멋지고 난참무로 휘두르 패는 게 타격감이 진짜 최고인데. 섬도 가자. 섬. 그렇지. 추뎀이다 이거. 견뎌봐. 그래 이제 못 견딜 거다. 이제 각성 스킬이니까. 자 앞줄이 잘 막아주면은 피 채울 수 있어. 어 카르마 죽고. 불안해. 천상의 힘이야. 피 채워야 한다. 불안해. 피 채우자. 어 크리트 살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연승 끝난 건 아니겠지. 피 채워야 된다. 그래 무효 다 깎고. 괜찮아. 왜냐면 분신도 있으니까. 분신도 있어. 괜찮아. 27점 남은 상태. 일단 수요일이니까 마스터까지만 올라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난참은 한 번 더 들어가면 피 채우겠네. 땡땡땡땡. 키리엘이 무효가 하나가 작다 보니까 생존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효 깎다 보면은 반사가 또 사라지는 상태가 나와서 라이언을 써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2반사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격은 안 들어가고 이걸로 피 채우면 되겠다. 와 공덱 상대로는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아 방덱 상대로 갑자기 져버려서. 스킬 두 개 남았다. 끝났네. 그렇지. 이미 끝났어. 앞줄은 좀 죽어주면 좋겠는데 5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대봉섬이 들어간다. 끝. 자 1점 남았는데 설마 지진 않겠지. 자 1점 남았어. 5공화 스킬 좀 쓰자. 자,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스킬을 안 쓰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뭐 다 깎아놓고 손오공으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일단 앞줄이 무효를 거의 다 차감한 상태로 이제 한 번씩 돌리고 추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은 마스터도 올라가고 영상도 깔끔하게. 그렇지. 뭐야 다 깠어. 연이 빼고 일단 뭐야 다 까진 상태. 광이 놓고 스킬 쓰면은 방감 들어가는 상태로 완전 때려 뺄 수 있겠다. 그렇지. 방감도 들어갔고 멜키르도 비몽사몽 상태이고. 자 뭐를 쓰던 간에 일단 피 채울 수 있어. 뭐를 쓰던 간에 피 채운다. 그렇지. 난참무로 마무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지. 그렇지. 시원하게 피 채워야지. 좋아. 요거 위험해. 요거 좀 위험하다. 버텨야 돼. 오 잠깐만. 야 마무리는 손오공이야. 그냥 죽어버려 임마. 그래. 어 잠깐만. 어 살았다. 와 댐감이 그래도 좀 쓸만한 것 같아서. 야 살리지마. 그래 턴감 넣으면 되겠다. 아 뭐야.
와, 막판이라고 짜릿하게 가는데. 괜찮아, 분신 있으니까. 그렇지, 한 번 더 때려. 아, 속공 더럽게 안 터지네. 이거 버틸 수 있나? 오, 괜찮아, 분신 있으니까 쓰자. 그렇지, 대봉섬이 3턴감. 마무리 깔끔하게 손오공으로 가겠네. 손고쿠로 2턴감이야. 그렇지. 어? 아, 반사 괜히 썼네. 마무리 가자. 이게 마스터지. 4분 안에.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 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